자, 그러면서 이제 권상우 씨 아까 얘기를 좀 했는데 러브 스토리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계 대표 사랑꾼이라는 닉네임이 어느 순간부터 붙었어요? 지금 이제 15년 차죠, 결혼? 네네네, 그렇습니다. 손태영 씨의 SNS를 보면 두 분의 달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렇게 신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권상우 씨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비법이? 네, 권상우 씨의 인생 1계명은요. 네. 아내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일찍 귀가하자. 아, 현명한데요? 빠르다. 오, 네. 술자리 때 아내의 SNS 프로필 사진이 차갑게 바뀌면 빨리 접고 귀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필에 멘트가 없을 때는 더욱 긴장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날렸다고 합니다. 두부두부들. 대박이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너무 공감됩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우리 아내 같은 경우도 이 깨톡 프로필 사진에 보통 뭐 주님 사랑해요, 뭐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올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점점점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고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저까지 고민되면 안 되니까 서둘러 귀가하는 거. 이건 아주 현명한 자세입니다. 권상우 씨의 인생 2계명 역시도 이 아내의 어깨가 돌아오지 않을 땐 가만히 조용히 자자. 아내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눕는 거죠. 여기 안에 그렇죠. 옆에. 이렇게 똑바로 안 눕고 이렇게 옆으로 딱 눕는 거죠. 네네. 그리고 됐다가? 이렇게 돌아 누웠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깨에 손을 탁 댔을 때 이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깨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심기가 불편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뜻이라고. 호텔은 그냥 알아서 조용히 자라. 그렇죠. 네,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대요. 네. 저는 다른 늦게 의견. 만약 들어오셨는데 자고 있으면 아내가 있으면 왜 그 옆에가 누워요? 딴데 가서 누워. 딴데 가서 누워야지. 아니죠.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아니죠. 그래도 아내한테 먼저 왔다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잘못하다가 딱이 맞습니다. 왜 깨워?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해주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권상우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달달하게 재밌게 살고 있네. 네. 이런 이야기로 사랑꾼이라는 닉네임이 자꾸 붙네요. 그렇죠. 예. 사실상 권상우 씨가 그 연예계 대표 사랑꾼 최수종 씨의 뒤를 잇는 사랑꾼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어요. 공식 석상에서도 그 아내 바보라는 면모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제가 또 벙커에서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혼을 뭐 영화에서 해보겠지 뭐 현실에서 해보겠습니까? 네, 저는 뭐 forever 권태웅과 열심히 잘 애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정말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에서만 한번 해보. 여보 알지? JYP는 좀 잘 삐지는 스타일이라 사랑스러운 사춘기 여고생 같습니다. 지난 2010년에 권상우 씨, 손태영 씨가 보이시투맨이 이제 내한했을 때 콘서트 현장에 와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저희가 스타뉴스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을 했었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냈지, 우리 ISQ 분들은? 주변 의식을 전혀 안 하고 두 분이 굉장히 사실 저런 게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정말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닮았어. 너무 웃는 모습이 닮아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워낙에 핫한 커플이었잖아요. 맞아. 결혼부터 뭐 결혼 아기 낳는 출산 과정까지 거의 생중계 될 정도 핫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좀 불화살 같은 이슈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는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일순간에 잠식을 시켰죠.